코로나19 사태로 긴 겨울잠에 빠졌던 양구 박수근 미술관이 선생의 작고 55주기를 기념하는 특별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과 인연이 있는 박완서 작가, 황종리의 도예가의 작품도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문화예술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이들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집안에만 계시고 그런 시간들을 또 이제 자연과 또 이런 좋은 전시를 관람함으로써 힐링이 될 수가 있겠죠. 코로나 사태 이후 공연 전시를 관람하는 문화는 바뀌었습니다. 두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연 애니메이션 박물관은 입장객의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시간별 소독을 강화하고 예약제 확대 등으로 인원을 제한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박물관 내부에서는 한 시간에 한 번씩 그 전시 기구를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고요. 한 시간에 그 8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기관부터 서서히 문을 열고 그다음에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사회 속에 정착을 시켜야 될 거라고. 멈춰섰던 문화예술계가 다시 관객을 맞으면서 시민들도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이러스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복잡해진 절차에도 불편함보다는 항유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더 큰 모습입니다. 나오니까 우선 좋고요. 그리고 뭐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열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지역 문화예술계는 온라인 공연과 전시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도전으로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섰던 문화예술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지친 시민들을 달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